네, 안녕하세요. 참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 맥 DSP의 APB 새로 나온 플러그인이죠. 로얄 뮤. 로얄 큐라는 이퀄라이저도 나왔는데 오늘은 로얄 뮤, 그 컴프레서 그리고 리미터 복합적인 제품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 때문에 제가 APB를 원래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플러그인 요게 나오면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너무 지금 좋은 플러그인이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조금 개발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무료 배포고요. 하드웨어를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아이락 인증 절차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무료가 될것 같긴 한데, 사용자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무료가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가 좀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2020 인스타 페스타에서는 제가 시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없었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풍문으로 들은 거로는 조금 이제 사용자들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이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일단 단점부터 얘기할게요.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안에 디지털 라우팅을 해가지고 실시간 레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안에 ADDA 컨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32비트 AKM 제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제가 들려드릴 거지만 굉장히 투명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좀 합쳐져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하드웨어 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알 거예요. 아, 요게 조금 그 아날로그 소리가 나네? 그리고 디지털로만 작업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디지털 소리가 좀 나는구나. 그래서 약간 복합적인데, 저는 이두 가지 색깔이 섞여서 조금 되게 오묘하고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스터링이라든지 믹스 쪽에 이렇게 지금 종사자나 이런 걸 작업을 좋아하고 계신 분들은 요 제품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좀 특색 있고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낼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단지 후회라는 거는 APB 8을 사지 마시고 반드시 16을 사셔야 됩니다. 쓰시다 보면 채널이 모자랄 뿐더러 MC3라는 멀티 컴프레서도 있거든요. 그거는 밴드가 세 개예요. 멀티 컴프레서는 이제 이퀄라이징 이렇게 그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만 컴프레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세 개의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하나하나에 스테레오 채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APB 8 하나 가지고는 6개 채널을 사용하니까 예, 2채널밖에 남지 않는 거죠. 2채널밖에. 그러니까 무엑스라는 서밍믹서도 그래요. 이제 그 서밍믹서는 요 이제 그 APB 플러그인 서밍믹서는 32채널. 그러니까 스테레오 16채널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또 사용하려고 하면은 APB가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또 완벽하게 또 마지막에 아웃단까지 그 컴프레서까지 버스 컴프까지 쓰려면 16이 두 개에다가 플러스 8이 하나 있어야 돼. 왜냐면 마지막에 또 스테레오로도 이제 그 아날로그 채널을 먹어요. 그래서 16채널 스테레오 16채널 서밍을 하실 분들은 그냥 APB 16두 개랑 그 APB 8을 사시면 되고,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스테레오 8채널, 그냥 스템 만들어가지고 하실 분들은 APB 16 하나랑 APB 8을 하나 사시면 아주 그냥, 주구장창 이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좀 총알이 부족해서 APB 8을 샀는데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네. 아, 참, 제가 아까 단점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이제 실시간으로 레코딩 한다는 거. 네. 그런 게좀 단점이긴 한데, 저는 좀 단점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또 이게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실시간 바운스, 그러니까 실시간 레코딩이 아니고, 이거를 디지털 바운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조금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들려서, 저는 기술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AD 컨버터, DA 컨버터가 안에 있고 중간에 아날로그 회로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 시공간 안에서 레코딩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단 말이죠. 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풍문이에요. 예. 네. 저는 그게 좀 실시간으로 이제 레코딩 하는 게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또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장점은 너무 많죠. 일단은 아날로그의 사운드를 제가 사용하면서
디지털적인 그 장점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죠. 뭐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라우팅을 해가지고 뭐 아날로그 색깔을 입히고 다른 플러그인들하고 합쳐서 저는 UAD 플러그인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UAD 플러그인하고 APB 플러그인하고 합쳐가지고 그걸 실시간 레코딩. 그죠? 그게 사실 안에 들어있는 32비트 굉장히 좋은 AKM 그 컨버터가 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보통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24비트 컨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24비트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컨버터로 다시 쏘고 다시 받았을 때 그 소리랑 이 지금 APB 자체에서 돌려서 받는 소리는 좀 다릅니다. 네. 뭔가 아날로그면서도 디지털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아날로그 회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로 서밍도 하는 거고 약간 그런 방식인 건데 어찌됐든 저는 이 지금 APB8을 산 것에 대해서 살짝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얄 제가 오늘 보여드릴 로얄 뮤 컴프리미터를 사용하고 나서 아 이건 팔면 안 되겠다. 이건 무기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은 이 APB의 주력 상품이 될 것이다. 우리 뭐 마스터링 스튜디오 가면은 섀도우 마스터링 뭐 컴프레서는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PB의 이 그 로얄 큐 시리즈 그 이퀄라이저랑 그 로얄 뮤라는 이제 컴프는 아마 이게 주력이 되지 않을까. 이 APB 제품의 그 플러그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번에는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앞에 굉장히 설명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스플라이스에서 그 드럼 룹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일단 이런 그냥 심플하고 조금 소리가 말랑말랑한 그나마 좀 가공이 좀 덜 돼 있는 느낌의 소리를 좀 구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로얄 뮤라는 제품을 걸 거예요. 여기 로얄 뮤.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APB 플러그인의 로얄 뮤라는 제품인데 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간략하게 제가 그냥 사용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 텐데 일단 소리가 중요하니까 세팅을 제가 미리 해본 결과 그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레오 링크를 걸고요. 이거는 바이패스가 여기 리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키면은 바이패스가 되거든요. 네. 뭐 사이드 체인은 지금 뭐 의미가 없고 미드 사이드도 지금 그런 프로세싱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건 배제하고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대충 이제 게인 리덕션을 바꿀 수 있는 인아웃 그 V 메타가 있고요. 네. 일단은 컴프레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린 GR 게인 리덕션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컴프레서가 이제 걸리기 전에 이 EQ 부가 있는데 이 EQ 부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떠세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퀄라이징이지 않나요? 약간 고역대에 조금 이렇게 에어감을 주는 약간 그런 EQ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뭐 드럼에도 그렇고 뭐 토탈 버스에도 그렇고 그 펄텍 스타일 많이 그 EQ를 걸잖아요. 근데 약간 굉장히 이거는 자연스럽고 에어감이 뿌샤시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막 뿌연 뿌샤시함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의 그 멋있는 그 광활함이 생기는 뭐 그런 느낌? 뭐 약간의 예. 아무튼 뭐 그런 에어감을 넣어주는 용도로 제가 쓰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고역대 이제 치찰음이나 귀에 찌르는 소리들이 좀 많으면 이제 컷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EQ는 끄고 자 그다음 컴프레서를 볼게요. 여기 트레셜드가 있고 레이시오가 있고 어택 릴리즈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일반적인 컴프레서. 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이 드럼에 맞게 한번 걸어볼게요. 네, 뭐 한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 게인 리덕션 보이시죠? 네. 이제 게인이에요. 자, 바이패스. 인. 바이패스. 네,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 자연스러운 그 이 뮤 컴프레서 그 느낌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를 잘 구분이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컴프레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딥하게 걸어볼게요. 네, 좀 하드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걸어볼게요. 걸릴 듯 안 걸릿하게 참 잘 걸리죠. 네, 이번에는 약간 리미터의 용도로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이제 피크 이제 그 리미팅 제한을 좀 두고 마이너스 제가 한 5 정도로 걸고요. 뭐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리시나요? 이 파워풀함. 자, 이 정도까지 리미팅이 됩니다. 이 또 재밌는 게 그 아날로그 자체에 이제 소프트 리미터가 또 있다 그래서 다른 플러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APB 요 지금을 구입하면 주는 플러그인들 다 똑같아요. 아무리 게인을 올려도 그 리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피크가 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도 네, 되게 뭐 오버헤드나 뭐 앰비언스에 좀 그 마이킹 드럼 마이킹 할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좀 많이 하면 그 컴프레싱을 많이 걸면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을 내면서 그 안에 세츄레이션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러럴로 좀 이렇게 휘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 색채감이라든지. 자, 일단 이 소리에서 세츄레이션을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느껴지시나요? 약간의 좀 더티함과 좀 뭔가 좀 따뜻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색깔을 묻혀주는데 이게 뭐 보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드럼이나 베이스에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디지털 플러그인의 디스토션의 느낌인데 굉장히 뭔가 뭐라 그러지? 약간 담백한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뺏한 거고 얼마나 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까? 말도 헛나오네. 아무튼 이 지금 세츄레이션 버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바이아스 네 요거는 뭐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이 그 APB 소개하는 영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역의 컴프레싱과 중역의 컴프레싱을 좀 이렇게
약간 패스한다고 할까? 예, 그런 느낌의 그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내가 좀 정할 수 있는 거죠. 중력대를 조금 풀어놓느냐, 아니면 저역대를 좀 풀어놓느냐, 뭐 이런 식의 약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싱을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스튜더에도 있었나? 아무튼 뭐 이런 지금 바이아스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이제 많이 건드리는 건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냥 살짝 건드리는 정도로. 네,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그러니까 중역대를 살리느냐, 저역대를 살리느냐. 뭐 그런 약간 사이드 체인 필터 같은 개념이기도 하면서, 네.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일단은 제가 그럼 이 드럼을 이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이거를 풀고요. 네. EQ도 제가 EQ는 아까부터 꺼놨군요.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패스한 거 넣은 거 바이패스 넣은 거. 자, 어떠세요?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마스터링에도 활용할 수 있고 뭐 토탈 버스 아니면은 뭐 그룹에다 사용할 수도 있고 보컬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뭐 굉장히 용도가 많죠. 이게 심지어 듀얼 모노라서 어떤 소스를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고 사용하시는데 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이 이퀄라이저 에어감 살리는 거랑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컴프레서 플러스 여기 피크리미터
커넥터가 지금 여기 장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거기에 따른 이제 커브 값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Saturation을 누르면 그거에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바이아스로 저역과 중역을 좀 컴프레싱을 풀고 이렇게 어디를 좀 더 중점으로 둘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바이아스 기능 그리고 Saturation, 컴프리미터를 이용한 Saturation 그리고 그 에어감을 살리는 이퀄라이저. 뭐 죽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죠. 아까 보시는 것 같이 하드웨어 컴프레서를 사용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피 그 바운스 말고 저는 이제 실시간 레코딩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만약에 제가 이런 소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채널이 부족하다거나 프린팅을 하고 싶을 때는 자 제가 일단 로얄 뮤라는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이제 레코딩을 받을 거고 APB8이라는 그룹 채널 버스 트랙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 오리지널 소리를 그 뮤 로얄 뮤를 건 오리지널 소리를 APB8로 보내요. 이건 물론 큐베이스 사용자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프로트리나 로직은 또 다른 설정이 있겠죠. 개념만 좀 아시면 돼요. 오리지널 파일을 버스로 보낸다. 그 버스를 내가 프린팅할 트랙에 아웃을 아니 그러니까 트랙의 인풋을 이 버스 아웃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죠. APB8로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그냥 프린팅 하시면 됩니다. 자, 레코딩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서밍을 좋아하고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게 또 저장이 되고 채널을 확장할 수 있는 데서 많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총알의 여력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뭐 프린트하지 말고 APB를 뭐 주구장창 사가지고 딱 연결해놔요. 데이지 체인으로 그냥 그리고 막 맘대로 콘솔처럼 막 그냥 네. 대신 저장이 되잖아요. 플러그인처럼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로얄 Q 그 EQ 제품인데요. 그 제품으로 좀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그것만 또 하기엔 또 너무 심심하니까 뭐 이 로얄 뮤 제품하고 같이 하는 뭐 제가 뭐 믹스한 파일을 가져오든 아니면 어떤 별개의 소스를 갖고 오든 제가 한번 또 프로세싱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얄 뮤라는 제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APB를 팔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MacDSP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 저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본의 아니게 시청하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